네, 공채 엑스파일 시간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오커리어 이민경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속속기업에 함께 보시죠. 극세사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극세사로만 차를 닦아요. 차 기스 날까봐. <laughs> 네. 다른 분들은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아, 이제 침구해서 이용하시는데. 극세사 뭔지 아시는군요. 알죠 네, 그 저는 기스가 그, 안 나요. 극세사 이불. 뭐 한번 덮으면 정말 네.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어떤 회사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겨울철 하면 극세사 침구 이불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음. 이 부드러운 감촉이 중독이 되기 쉽죠. 이런 침구 외에도 산업용품에도 여러 개, 여러 군데 쓰이고 있고요. 극세사는 진먼지 진드기 차단을 해서 음. 알러지 방지를 해 주는데 네. 어, 유용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극세사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웰크론 그룹입니다. 아, 웰크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회사를 좀 알아볼까요, 저희들이? 네. 웰크론 그룹은 1992년에 은성 코퍼레이션을 설립으로 극세사 분야 세계 인류 상품으로 여러 번 선정되었습니다. 네. 2007년 예지 미인을 인수하면서 웰크론 그룹으로 상호 변경하였고요. 변경하였, 네. 2009년에 대한민국 섬유 소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한택 엔지니어링을 인수하게 되면서 어, 극세사 생활용품에서부터 반도체용 와이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성 극세사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극세사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고효율 필터 소재나 군수, 의료, IT 소재 등 다양한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가족사로는 생활용품이나 산업용 소재 첨단 나노 섬유 생산을 하고 있는 웰크론과 국내 최대 산업 산업용 보일러 전문 기업인 웰크론 강원, 물 에너지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인 웰크론 한택이 있고요. 최대 한국 한국 어, 국내 최초 한방 위생 용품 기업인 웰크론 헬스케어 이렇게 네 개사의 가족사가 있는 알짜 중견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네. 혹시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2013년도 공개채용 1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경영지원, 회계, 영업, 기획, 연구, 기술, 엔지니어, 음. 건설 엔지니어, 생산 분야에서 모집 중에 있고요. 대조 이상자로 신입 및 경력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모집 분야별로 관련 전공자와 어, 그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사항이고요. 네. 근무지는 그룹 본사 및 가족사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음. 접수기간은 2월 5일 (5일까지이고요) 네. 어, 홈페이지에서 어, 입사 지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 그리고 (1차) 본부장급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대다 형식이고 한 10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가족사별로 본부장급, 임원급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하고요. 어, 각 직무별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어,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차 CEO 인성 면접이 실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 합격 되시는, 되시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준비 시 어, 자소서는 자유 형식입니다. 어, 2000자 이내로 자유 기술하시는 건데요. 어, 신입으로서의 봉사활동과 어, 대학생활의 경험, 자격증 그리고 지원 동기와 포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네. 어, 지원 동기는 공리후생이나그 회사의 인지도에 어, 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력이나 철학, 기업 문화 등을 어, 확인하시고 그 기업이 왜 반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웰크론 그룹 그리고 인재상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인재상 중요하죠. 어, 웰크론 그룹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회사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염두하셔서 입사 지원서와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아, 함께 보시죠. 네. 자 관련 분야 자격증과 전공자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나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건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어, 각 분야별로 관련 분야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사항입니다. 내가 모집 공고에 보시면 어, 관련 분야의 전공자 자격증이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네.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염두하셔서 지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극세사라는 새로운 블로우션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회사죠 웰크론 그룹에 대해서 기업 소개와 함께 채용절차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호커리어의 이민경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